여기 저 산 때문에 전망이 답답한 게 흠이야. 그 산은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사라졌다던데. 산을 저렇게 가는 거야, 그거는. 보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몽군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. 과거에 사단장 할 무렵에 자주 봤던 프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사단장님께서 각 부대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내일 우리 부대를 방문하시기로 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겠다. 실시! 예, 빨리! 환경 미화 작업! 그렇게 되겠어요. 빡빡 부지러 빡빡! 계속됩니다.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것은 뭐 사단장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. 원래 어디를 갈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뭐 생기고 가다 보면 일정이 이제 조정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계획된 날짜에 갈 수 있도록 연간 반기 분기별로 어느 부대를 언제 누가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사실은 다 예고를 해놓고 있어요. 안 그러면은 중구난방식으로 돼갖고 외화 부대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. 그것까지 뭐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제가 그 생도 생활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그러면은 그때도 사실 치약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 용도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뭐 화장실이고 어디가 청소할 때 사실 치약이 가장 냄새를 잘 없애고 하기 때문에 생활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. 이 부대 터는 참 좋은데 말이야. 저기 저산 때문에 전망이 답답한 게 흠이야. 사단장님 명령이다. 부대원의 무한 삽질이 시작됐지. 그 산은 어떻게 됐습니까? 뇌에서 사라졌다더라. 산을 저렇게 옮겨가는 거야.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그만큼 이제 하여튼 고난이 많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중대장 할 때 저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. 사단장님이 훈시를 오신다 그러니까 각 중대 그 행정보호관들이 날린 겁니다. 왜? 중대 막사와 창고를 전부 페인트칠을 새로 한다고 말이죠. 사단장님이 그거 뭐 페인트칠 보러 온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. 그런데 하여튼 오신다 그러니까 어딜 가실지 모르니까 막 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지뢰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그 행정보호관이 중대장님, 사단장님이 우리 중대 창고에 오실 일은 확률이 대단히 낮다. 쓸데없는 돈 낭비다. 페인트칠 멀쩡하다 지금. 그래서 저는 인사계 조언을 듣고 칠하지 않았거든요. 사단장님 오셔가지고 어느 중대고 페인트 갖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간부들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위에 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병사들하고 공안만 찾아! 음료실에게 어때? 역시 사단장님! 사단장님! 마이보리야! 그 시합은 18대 0이라는 스코어로 사단장님 팀의 승리로 돌아갔고 사단장님은 혼자 18골을 넣는 대활약을 펼치셨다. K리그에서 모셔갈 사단장님이 아마 이분 같은데 한 2000골 넣으실 것 같아요.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간부가 됐든 병사가 됐든 사단장이 이제 부담스럽죠.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좀 안 가려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간부가 됐든 병이 됐든 간에 개인 성향에 따라 갖고 야 스포츠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간부나 병들도 뭐 있습니다 분명히. 저는 앞에 가서 왔다 갔다 안 하고 대략 중간쯤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넣을 때도 있고 한 골 정도 연대에서 대대대한 축구 결승하는데 공 잘 차는 간부들 많지 않습니까? 그 친구들 시킨 대로 하는 거죠. 풋백 이런 거 잘 안 시키고 또 잘 못 뛰니까는 미드필드도 안 시키고 통상 골대 앞에 가 있으라 그랬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공 잘 차든 당 암흑의 장사 같은 경우에는 코나키 가면서 대대장님 거기 딱 위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공이 정확히 와서 제 머리 밖으로 들어갑니다. 뭐 그렇게 해서 한 골 넣고 하는 거죠. 테니스는 이제 간부들끼리 치고 그러면은 그 중에 연대장이나 뭐 대대장한테 터무니없이 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져주는 것도 적당히 져줘야 되는데 와 하면서 막 너무 편하게 하니까 우습지 않습니까? 저보고 야 교육 좀 시켜라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러라 본인이 직접 하면 이게 충격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아무개 그렇게 하지 마 지간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.
이성덕 중령. 이야, 야, 이성덕. 야, 군기든 저 거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아는 사람 보면은 뭐 이제 저렇게 예.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는 지금 이 대대장 한 명밖에 없겠고 나머지 대대 이제 부하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할 수 있지만은 대대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. 특정 대대장만 내가 안다 그래갖고 저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. 다른 대대장들이 바로 사기 떨어집니다. 안 그러겠어요? 예. 이거는 뭐 그냥 크게 해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저렇게 하는 뭐 사단장 없을 거예요. 예.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부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령의 그 위신도 있는 거고 대대장이라는 직책이 갖는 그게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막 저렇게 하면은 안 되죠. 예. 그런데 가끔 보면 눈치 없는 상급자나 하급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이제 아는 척해서 좀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예, 조심해야 되죠, 그러니까. 잘 먹었다. 야, 이정렬. 예. 나 오늘 여기서 하루만 재워주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제 관사로 모시겠습니다. 나 이렇게 눈치 없는 놈 아니야. 내 그냥 병사들하고 내부반에서 잘 테니까. 그런 줄 알아. 신경 쓰지 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구나. 네, 제일 중생네 중상. 편하게 해라, 편하게. 편히 주무십시오. 중성. 중생. 자, 얘들아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신경 쓰지 마. 편하게 해, 편하게. 예, 알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아무리 편하게 하라 그래도 밤새도록 잠이 오겠습니까? 그기니까 가능한 얘기지. 실제로 저기 가서 하는 사단장이 제가 아는 범위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다르지만은 DMZ 같은데 이제 병사들이 내복을 들어가요. 내복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팀장이 돼서 들어가는데 또 어떤 그 상급 지휘관들은 뭐 사단 참모들이 한번 공행 매복을 해봐라. 혹은 뭐 연대 참모가 한번씩 가봐라. 그렇게 가거든요.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중대장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. 그럼 과연 그게 실상 파악이 되겠습니까? 그날 들어가는 그 팀은 평상시 자기들을 하던 거와 다른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그 매복 작전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계급과 직책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실상 파악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. 예. 분필들은 압니다. 피라미드는 진짜로 인간이 만든 것이 맞다.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사단장님께서 저 산 때문에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산도 옮기니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왕이 아마 저거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노예가 됐든 누가 됐든 만든 것이 맞다. 손흥민이 군대에 들어갔으면 손흥민보다 사단장님이 축구 더 잘했을 거야. 아까 그 사단장님인데 제가 봐도 경사단장님이 잘했을 것 같습니다. 골 넣는 것만 갖고 봤을 때. 예. 오늘은 우리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던 푸른 거탑을 여러분과 예비역 장군인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영상이 즐거웠으면 좋아요 꾹, 안 즐거웠어도 꾹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